한국 사람이라면 한일전, 한일정상회담처럼 한일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죠. 그런데 주일 한국 대사가 그렇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한일 대신 일한, 한미일 대신엔 일미한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부임한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 한일 교류 축제 중 일본어로 인터뷰하면서 일한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일한 국가 세조가 60년という節目の年なので、やっぱり今までこう悪かった日韓関係がこんなに上がって。 지난주 1시간 동안 진행된 일본 기자 클럽 회견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한 관계 또는 일한이라고 말합니다. 유르가나이 니칸 관계, 아토모도로이 시나이 니칸 관계. 역사가 니칸 관계의 全てになったら みんなが 손する. 니칸의 진적인 오라이가 가나리 増えているので. 박 대사는 기자회견 중에 37번이나 일한 관계 또는 일한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는데 단 한 번도 한일 관계라거나 한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미국, 일본을 함께 언급할 때도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붙이며 꼬박꼬박 일미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칸 관계가 개선されたので 日米韓の 連携も 됐다시 日米韓の 協力は 완전히 신時代に. 과거 주일 대사들도 종종 일본어로 인터뷰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국을 앞에, 상대국을 뒤에 언급하는 외교의 기본은 지켜왔습니다. 아르지키와 간니치노 관계가 와로 갔다리, 아니면 니치노 관계가 와로 갔다리. 간니치 관계를 안정화 させるために 일본관이 대안して. 이에 대해 박 대사는 발언 당시 통역 없이 일본인을 상대로 말한 경우라 상대방을 먼저 호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보시 전 주한 일본 대사도 상대국 예우 차원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말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아무리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